국방부는 지난 2007년부터 6.25 전사자 유해 발굴 사업을 본격 추진하면서 많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네, 지난 4월부터는 화살머리 고지에서 남북공동 유해 발굴을 위한 사전 준비를 꾸준히 진행해 오고 있는데요. 김동희 기자가 현장 관계자를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강원도 비무장지대 내 화살머리 고지로 통하는 통문에 나와 있습니다. 6.25 전사자의 유해 발굴을 위해서 우리 용사들이 발굴 현장이 지금 한창인데요. 오늘 담당자를 모시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청 중령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화살머리 고지에서 유해가 총몇 점이 발견된 건가요? 네. 4월 1일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약 3개월 정도 저희들이 유해 발굴 작전을 실시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유해는 약 77구, 유품은 약 3만여 점의 유품을 발굴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9.19 군사 합의 이후로 남북이 공동으로 유해 발굴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먼저 기초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4월에서 10월 이 기간으로 봤을 때 저희가 지금 중간 시점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어떤 마음으로 지금 하고 계신지, 뭐 특별히 힘든 순간 혹은 보람찼던 순간이 있을까요? 저희들이 이제 4월 달 시작을 하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70여 년 동안에 묻혀 있던 이 지역에 대해서 개방이 되었고 또 평화를 무드에 이제 포함해서 저희들이 이제 임무를 수행을 하게 되었는데 안에 들어가서 막상 보니까 많은 유해와 유품들이 발굴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교통호상 또 개인호상에서 발굴된 유해 같은 경우는 거의 당시에 참혹한 전장 상황을 그대로 볼수 있는 그런 유해와 유품들이 많이 나와서 저희들이 가슴도 많이 아프기도 하고 또그 당시의 상황을 좀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특히 유해 같은 경우에는 나이대를 이렇게 보면 다 20대 전후로 해서 정말 젊은 나이에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의 어떤 모습을 볼수 있어서 상당히 안타까움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지역은 다른 지역과 달리 비무장지대다 보니까 복장 자체도 일반 발굴하는 지역과 다른 복장을 하고 있습니다. 방탄할부터 방탄조끼까지 착용을 하고 임무를 수행하는 장병들의 노고는 일반 그 발굴하는 지역에서의 노고 못지않게 좀더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 있지만 어떤 사명감 하나를 가지고 그것을 다 이겨내는 마음 자세로 최선을 다해서 지금까지 발굴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국방부는 발견되는 유해와 유품들을 최고의 예우를 다해서 수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진행이 되나요? 유해가 발견이 되면 말씀하신 거대로 정성과 예를 다해서 저희들이 수습을 해서 약식재례를 지낸 후에 저희 중앙감식소로 이송을 합니다. 중앙감식소 이송을 하고 나면 중앙감식소에는 유해에 대한 기초 감식부터 시작해서 DNA 추출까지 한 정밀감식까지 실시를 하고 이거 아울러서 유가족의 DNA를 분석을 통해서 마지막 목표인 신원 확인하는 단계까지 저희들이 절차를 거치는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화살머리 고지는 6.25 전쟁의 최대 격전지 아니겠습니까? 이곳에 떨어진 포탄만 천여 발이 넘는 것으로 참전 용사들의 말에 따르면 알려져 있는데요. 여전히 이 지역에는 그만큼 지뢰와 또 포탄의 위험성이 있기도 합니다. 금속 탐지도 굉장히 많이 되고 있고 작업하시면서 특별히 주의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것 같이 그 전쟁 당시에 저희들이 판단을 한번 해봤습니다. 기록의 판단을 가지고 해봤더니 약한 10m당 두세 발 정도의 포탄이 떨어졌습니다. 상당히 포탄의 살상방이 50m를 고려했을 때는 상당히 정말 피해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었고 실제 발굴을 하면서 보니까 유해 같은 경우도 완전 유해도 있지만 조각조각 난 부분 유해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지뢰 제거 작전을 하면서도 생각과 다르게 그 포탄 파편과 또 여러 가지 전투 잔해물들이 상당히 많이 발굴이 되어서 그것들을 수거하는 것에 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고 또 지뢰 제거 간에 아직 폭발되지 않은 이런 위험성 있는 그 폭발물들도 많이 지금 발견이 되어서 장병들은 시작할 때부터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고 발굴의 방식에 있어서도 바깥 지역에서 하고 있는 발굴 방식과 다르게 좀더 폭발물의 위험성을 고려를 해서 저희들이 발굴 방식을 좀 바꿔서 장비도 좀 세밀한 장비를 이용해서 발굴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전을 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자면, 이제 이렇게 뜨거운 날씨에 무거운 지탄복을 입고 작전하면 몸이 굉장히 고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유해를 발굴된 걸로 직접 보게 됐는데, 그때 드는 생각이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헌신하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고 그 대한민국 안에서 이렇게 한 나라의 군인이고 시민으로서 누릴 것도 누리고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지 않나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라를 위해 군인으로서 뭔가를 할 수 있으면 보람을 느낍니다. 네,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인식 개선이나 홍보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어떤 일들이 진행되고 있나요? 국민들도 다 아시다시피 9.19 군사 합의에 의해서 정말 어렵게 비무장지대 평화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 계기 하나로 해서 화해 무드 조성 차원에서도 남북 유해 발굴을 진행을 했는데 아쉽게 저희 남측 단독만으로 유해 발굴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북측도 참여를 해서 이 저 뜻깊은 일에 대해서 동참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국가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유해 발굴을 정말 열심히 잘 하고 있다고 국민들도 믿어주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찾아야 되는 전사자는 13만 3,192명입니다. 이분들은 현재 만여구를 찾았고요. 아직 12만여분을 찾아야 됩니다. 이분들을 다 찾는다고 해도 가장 최종적인 목표는 이분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최종적인 목표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유해뿐만이 아니라 유가족의 DNA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어야 비교를 해서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낼 수 있거든요. 근데 실제 현상은 유가족의 DNA는 전사자 13만여 분 대비해서 약 25%는 3만 5천여 개 정도밖에 저희들이 유가족 DNA 샘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서 정말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이 많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다 필요한 13만여 개의 DNA 분석을 하기 위한 자료가 절실하고요. 이것을 위해서 국민들께서도 정말 많은 다른 아는 지인들에게 홍보를 해주셔서 아까 말씀드렸던 1577-565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달려가서 어떤 국민들의 그 필요한 부분들을 저희 채워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곳에 꼭 저희들이 꼭 당부를 드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입니다. 네, 우리 장병들도 참여할 기회가 있다고 하죠. 아, 당연하죠.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장병들이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포상이 없더라도 절대 참여를 하겠지만 장병들에게 적극적으로 좀 더 동참하라는 의미에서 소정의 포상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료를 채취를 하게 되면 포상 휴가 또 포상 금 차원에서 문화상품권도 지급을 하고 있고 포상에서 보내고 있고 또 그 인원이 유가족이라고 신원이 확인이 되면 최대 1,000만 원까지의 보상금까지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병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단의 구호인 그들을 조국의 품으로가 끝까지 실행되는 그날까지 우리 국민들의 참여와 관심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